사실 너무 아파서 뭐 영상을 찍고 할게 없었어요. 중간중간에는 그냥 온도만 재고, 아, 이러면서 또 다시 자고, 열이 너무 많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춥고 이래서 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열이 많이 내려서 38도, 39.5도까지 갔다가 38도. 39도. 38.9도. 38.8도. 어제 영상을 올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38도 이하로 내려간 적도 없고, 계속 춥고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새벽 5시에 마지막으로 제가 타이레놀을 먹었고, 지금은 9시 반이에요. 9시 반인데, 샤워를 했고, 지금 온도를 재보면, 37도 나오거든요. 아, 이제 조금 살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하루, 한 맞고 12시간 이후부터 24시간이 되기 전까지가 진짜 너무, 아, 힘들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네, 다시 조금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은 지한 30시간 정도 된 상태입니다. 한번 다시 열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도 나오고요. 약은 계속 먹고 있고, 이게 약을 좀안 먹으면은 다시 또 열감이 오르고, 현재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덱스풀입니다. 네. 아, 이제 조금 진짜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이렇게 네,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은 거의 백신을 맞고 나서 한 12시간 이후로부터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막, 미슥미슥거리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고열이랑 오한. 이게 있었던 것 같고요. 타이레놀을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아, 안 먹고는 안 되겠다 했고, 이제 새벽에 그래서 계속 39도가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응급실을 가야 되나, 아니면 혹시나 나한테 진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게 정부에서 준 백신에 뭔가 문제가 있다. 캐나다로 다시 가야겠다. 진짜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너무 많이 몸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37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조금 괜찮아졌고요. 그다음에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온몸이 조금 저리고 주사 맞았던 이쪽은 확실히 아직까지 욱신거리는 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벽 동안에 자면서 허리가 엄청 아팠었어요. 허리 아픈 거랑 오한, 네, 그게 제일 심했고 고열. 그다음에 타이레놀은 그래서 꼭두 개씩 먹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백신을 맞았던 거 처음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이건 내가 예비군 훈련으로 왔는지 아니면 무슨 입대를 다시 했는지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남자분들만 맞았어요. 지금은 이게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하시는 분들만 맞을 수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아, 내가 뭔가 군대를 다시 온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뭐 어려운 절차는 있지 않았고, 그래서 간단하게 맞고 바로 집에 왔죠. 집에 왔을 때도 뭐 아프지도 않았어. 그래서 괜찮겠네. 생각보다 뭐 그냥 이틀 휴가 받은 거잘 쓰고 놀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열이 점점 오르면서 내 몸이 내몸 같지가 않고 속은 미식거리고, 아, 그리고 제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어제 점심을 먹고 나서 오늘 아침, 지금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도 못 먹다가 이제 죽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혓바늘이 났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혓바늘이랑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고, 아,
아, 이게 다행히 한번 맞는 백신이라서 다행이지. 이걸 두번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애초부터 저는 입원해서 응급실에서 지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이틀 차가 됐죠. 어제가 하루고 오늘이 이틀 차니까 오늘은 비교적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특이한 증상이나 그런 거는 더 없고 그냥 머리 아프고 몸살 걸린 것 같고 뭐 열이 정말 많이 나고 식은땀 흘리고 잠을 그리고 약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계속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2시간에 한 번씩은 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상이 조금 백신을 맞는 분들한테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백신 맞고 아예 안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케바케 사바사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제가 시간별로 온도 체크도 했었고 뭐 힘들었던 거, 뭐 약간 예비군 간 것처럼 뭔가 처음에 백신을 맞은 거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잔여 백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뭐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저는 백신을 어떻게 운이 좋게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맞게 됐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타이레놀을 미리 사놓는 거. 그다음에 휴가를 꼭 백신 맞는 당일이랑 그 다음 날까지는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맞아서 목금 토일 이렇게 쉴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회사에 이야기해가지고 네, 건강하게 백신 맞고 생활하시고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열이 다시 또 난다 했을 때는 영상 네,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